조선 왕비와 후궁은 정말 사이가 나빴을까? 워커홀릭 수준으로 일이 겁나 많았다는 조선의 왕비. 그럼 왕의 또 다른 부인들 후궁은 어땠을까? 조선시대 통틀어 후궁은 대략 115명. 후궁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, 첫째, 정식 선발기구를 설치해 명문 사대부 가문의 여식 중에서 뽑는 간택 후궁. 둘째, 왕에게 직접 선택받아서 신분 업그레이드한 승은 후궁. 승은 후궁의 경우 궁녀, 노비, 기생, 과부 등 신분과 출신이 다양했음. 그럼 왕의 취향만 제대로 저격하면 뜨밤 보내고 하룻밤만에 인생 역전 후궁이 될 수 있었을까? 그럴리가. 승은 한두 번으로 바로 후궁이 되는 건 아니었고, 정식으로 책봉을 받고 아이까지 가져야만 진짜 후궁이 될 수 있었다. 조선의 왕은 평균 6명의 후궁을 뒀는데 그중 태종이 1위, 무려 19명의 후궁을 뒀다고 함. 하극을 보면 왕비한테 깝치는 하극상 후궁들이 수두룩하지만 MSG 싹뺀 현실은 왕비의 파워가 넘사벽이었음. 왕비보다 화려하게 꾸미는 거 절대 불가능. 귀한 왕비님께 바짝 엎드리는 프로 수발러가 돼서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해야만 했다. 후궁의 업무는 직급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예절 공부하기, 국가 제사 준비와 손님 맞이하기, 왕이 거처하는 전각 케어하기 등이 있었다. 아니 내 남편이 한나라의 왕인데 이런 짜치는 일까지 해야 돼? 그럼 네가 왕비해.